빛바랜 한지에 전통 색과 문양이 더해진 작품들. 옛것에 대한 추억과 함께 따뜻함이 배어 나오는 듯한데, 캔버스에 행복을 담는 화가, 오늘의 주인공 김향미 작가다. 이곳은 김향미 작가의 작업 공간. 작가가 직접 만든 한지에 그림을 그리고 수채 물감을 칠해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한다. 그런데 작품들이 5인치 정도로 모두 작다. 제 세대에서 이게 CD라는 게 처음으로 생기면서 그 CD가 가지고 있는 정규적인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보 보관할 때 가장 좋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운반하기 좋고 또 제 작업 스타일에 맞고, 그리고 이 케이스 CD 5인치 사이즈가 모든 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의 형태 크기를 좀 상징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아 괜찮다 그렇게 좀 쓰게 됐어요. 낡고 친숙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커피색을 밑바탕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한다. 물감은 사실은 요즘 현대는 알료거든요. 그러니까 채색을, 결국에는 물감을, 어떤 물감을 쓰느냐는 발색이에요.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데 대부분은 요즘에 천연 물감을 안 하고 인공으로 만들어 쓰는데, 이 시간의 흐름에 이렇게 흔적, 얼룩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날 문득 커피를 써보니까 이게 가장 적합하고 물감 같지 않더라고. 그런 느낌에서 제가 커피를 썼어요. 또 조각부를 바느질해서 작품에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어머니들의 일상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작업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뭘까? 저는 그 전공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고 또 남편이 세다만한 과정에서 한 10에서 5년 정도 공백이 있었죠. 그때 살림을 살았어요. 그럴 때 바느질하고 음식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걸 행위로 담았어요. 그래서 밀고 바느질하고 찍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담아본 겁니다. 주부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은 작가에게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어줬다. 그리고 여성 특유의 서정적이고 친근한 형상을 섬세하게 작품에 담아냈다. 그렇게 10년 동안 행복한 비전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행복한 비전. 그게 사실은 지금 10년째 계속 행복한 비전으로 나가고 있어요. 2000년도부터. 그래서 그 제목을 처음에 정할 때 소망의 삶.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한다면 뭘 할까. 이렇게 행복한 비전을 가지는 게, 소망을 가지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럼 나의 소망의 목록이 뭘까. 그것을 이제 저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가요.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은 김향미 작가만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전통성을 재해석해서 여성 특유의 수공예적인 기법과 파스텔적인 색감을 작품에 드러냈다. 또한 동양적인 섬유예술의 요소를 현대 서구의 문화와 결합시켜 미국 미술계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그네들이 얘기를 할 때 김향미의 작품은 동양적인 어떤 그런 정서와 사상과 또 자기들의 빅토리안 앤티크 스타일을 잘 융합한 퀼트 메타포라는 새로운 어떤 상징성을 가진 작품을 했다. 그렇게. 얼마 전 열린 김향미 작가의 9번째 개인전. 하늘과 생명나무란 모티브로 작가만의 행복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상형 문자와 전통 조각보를 재구성하는 퀼트 형식의 작품. 언어와 문화의 융합이 돋보인다.
여기 그 조각보 같은 이 패턴은 우리의 전통적인 백액모에서 나온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패턴으로서 아주 많이 쓰여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퀼트를 하면서 색깔에 재미를 부려봤어요. 20대, 30대 그 여성의 나이의 변천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의 전통 한지와 이 색깔의 어떤 충격이 그쪽 사람들하고도 공통 언어를 충분히 가져요. 거기 위에다가 제 일기도 적어놓고 또 여러 나라의 그런 캐릭터를 갖다 안에 이렇게 다 넣어서 만국의 언어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색동천의 조각이 각 나라의 문자와 함께 어우러져 세계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또 늘 바라보는 산, 해, 하늘 등의 풍경이 낡은 상형 문자와 만나 장식적인 디자인의 문양들로 꾸며진다. 평범한 정물화처럼 보이나 커피색 바탕 위에 피어난 꽃 역시 그녀의 감성과 탄탄한 사실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렇게 과거와 현대의 그래픽적인 혼합은 오늘날 사회적 모습을 반영하기도 한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제가 우리나라 그 한지만 들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 나라는 로고의 사회더라고요. 퍼블릭 로고, 컴퍼니 로고, 또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과 다인종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글자 그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한 판에 한번 다 올려보면서 헌겁도 올리고 꼴라주도 하고 그러면서 문화를 한 종합체로서 한번 조각보 입을 꿰매듯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퀼트, 꼴라주와 같은 작업으로 고대 상형 문자와 기호를 표현하며 동서양의 문화를 조화시킨 작품. 작가만의 독특한 조형성이 빛난다. 또한 만복을 빌어주는 생명나무를 현대적인 색감으로 재구성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저희 주변에는 전부 이런 쉬운 물건들이 많아요. 엽서라든가 종이라든가 이건 잡지에서 우리는 시계 모양이라든가 그리고 여행 가면서 주워온 예쁜 단추라든가 그런 일상적인 모양들을 저는 항상 모아놨다가 작업에 필요하면은 그냥 같이 이렇게 늘 썹니다. 작가의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탄생된 생명나무는 오랜 공백기를 거치고 피어난 작가 자신처럼 느껴진다. 김향미 작가는 생활의 모든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그 속에 깃든 소박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한국의 전통적인 소품에 창조적인 영감을 불어넣어 세계화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김향미 작가. 행복한 비전을 꿈꾸는 그녀의 다음 작품을 기다려본다. 네, 그 5인치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작품이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적셔주고 가슴에 온기를 주는 그런 소중한 작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그 커피를 찍어가지고 물감으로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약간 낡은 시간을 거슬르는 듯한 그러면서도 따뜻한 이미지를 풍기는 이런 작업 인상적이었고요. 그 마지막에 보여준 저 생명나무라는 작품 우리가 문혜한 씨에서 오늘 그 샤머니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 생명나무가 사실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곳이 바로 생명나무거든요. 어느 우주 신화에도 다 이 생명나무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 측적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인류의 보편적 기원에 호소하는 그런 요소를 작품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 생명나무 하나 좀 갖고 싶어요. 그럼 우리 집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김향미 작가 다음에도 보다 더 멋진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 현장인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혜민 씨? 네, 자 문화 현장 이번 주의 테마는 인물입니다. 정말 감수성 짙은 그 시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박학률 작가의 개인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알베르 카미 원작의 연극입니다. 칼리굴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편의 서정 씨와 같은 그림을 담은 화가, 한국적인 감성으로 사랑받는 박학률 작가의 개인전입니다.